연소들이 비 온 뒤에 들판에 나와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새끼도 요즘은 아주 풀맛이 좋은가 봐요. 아, 칡넝쿨을 엄청 열심히 뜯어먹어요, 저기 새끼가. 지 애미 저쪽에 오른쪽은 순놈이고 그 옆에 애미가 같이 있네요. 애미하고 같이 있고. 다른 놈들은 어디로 갔나? 아, 저기에 있네, 저기. 아, 저기에도 염소가 또 있네. 저희들은 바위를 좋아해요. 아이고, 그 놈들이 그 근방에 있는 칡넝쿨 다 뜯어먹고, 봐. 요 아래에는 이렇게 칡넝쿨이 이렇게 많았는데, 다 뜯어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 산기도가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염소 매러 갈 때 그때 또 하고 오면서 같이 또 남편이랑 같이 매러 오고 이제 심을 건 대충 다 심었는데 이제 고구마도 꺾어 심고 이제는 이제 김장김치하고 이제 봄동 심을 일만 남았죠. 김장김치는 김장배추나 양배추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을 지낼 거니까 8월 달에 모종을 심어요. 그러니까 밭을 미리 이제 김장 심을 밭을 미리 이제 마련해야 돼요. 그 미리 이제 한 달 전에 퇴비를 주고 8월 달쯤 그놈들을 심으려면은 미리 한 달 전에 퇴비를 줘서 비닐 씌워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걸으면서 가스가 안 나오죠. 그 가스가 나고 그러면 모종이 다 죽어버려요. 이거 꺾어 심은 나무 저 고구마는 맨 처음에 심은 모종보다는 조금 늦게 수확을 해요. 한 달 후쯤. 그러니까 11월 다른 것들은 9월 10월에 저 고구마를 캔 다음에 이것들은 11월 초나 말에 어떨 때는 12월 초에 고구마를 캐기도 해요. 늦게 심으면 일찍 심으면 일찍 캐고 늦게 심으면 늦게 캐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라든지 옥수수는 여기는 뭐 그렇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렇게 조금 일찍 심으면 일찍 캐서 먹고 늦게 심으면 늦게 캐 먹기 때문에 순서대로 심어 놓으면 계속 또 일감이 한꺼번에 안 몰리고 쉬엄쉬엄 캐서 저장하고 또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어요. 일손이 딸리는데 한꺼번에 일을 수확해야 될 시기를 한꺼번에 해놓으면 벅차니까 고구마랑 이런 것들은 조금 심는 시기를 조절해요. 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추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아, 저쪽에도 옥수수. 이쪽에도 옥수수. 이제 옥수수가 여물어 가고 있네요. 옥수수가 이렇게 툭툭. 옥수수가. 여기는 제초제를 안 뿌리니까 풀하고 같이 그냥 식물이 자라요. 요 호박도 그냥 아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요.